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아, 네. 그러고 보니까 뭐 한 가지 빼먹고 그냥 가셨네. 뭐죠? 김우식 상무께서. 뭐죠? 하나 TV. 아, 홍보 안 하셨네. 아, 그 나가는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왜 방송 잘하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아. 깜빡하셨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네, 김홍식 상무님을 비롯해서 좋은 네. 리포트의 해설을 들으시려면, 네. 하나금융투자에서 하는 하나 TV도 아주 유익하니까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게스트분들이 또 하시는 막 여러 채널들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봐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흑보목, 예, 흑샘전탱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가 사실 아침 5시 반에 나와서 어제도 12시에 들어갔잖아요. 아유, 잠을 안 주무시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쌩쌩합니다. 쌩쌩합니다. 예. 뭐 전 남들은 뭐 걱정된다 하는데 아주 요즘 생생해요. 네, 거의 네. 뭐 한약계 어떤 스테로이드 네. 같은 느낌? 계속 그냥 네. 버티고 계세요. 하루에 한 포 먹는데도. 예. 네. 하여튼 뭐 두 포씩 먹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볼까? 정말 좋은데 뭐라고 딱 집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흑샘전탱 한 번씩 드셔보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증시 한번 잘 염탐을 해봐야죠. 네. 우리. 명탐정. 예, 염탐정. 네. 염승환. EBS 투자증권의 영업팀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증시 염탐정님. 아, 네. 오늘 얘기하기 전에 어제 현대차는 진짜 왜 이렇게 간 거예요? 뭐 워낙에 이제 성장성도 부여할 수 있다 한 데다가 니콜라가 또 네. 네. 얼마나 급했으면 주말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 어제 그 저녁에 제가 이다수 차장님 방송한 거 봤는데 네.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익과 그 이제 멀티플. 예. 근데 이제 이익은 2분기에 확인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니콜라가 됐건 뭐가 됐건 건 이제 멀티플이 확장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위로 딱 켜버린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그 LG화학처럼. 예. 그러니까 이익과 멀티플, 그러니까 어떤 밸류에이션의 관용성이라고 할까요? 예. 그걸 해를 더 줘도 되겠네라는 게 예. 동시에 수반되니까 그 대형주가 빵 뛰어서 15% 이상 올라가고. 예.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현대차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길래. 아니, 정프로. 현대... 아니, 주식을 뭐 한 주씩 사시나? 현대차도 보내드렸어요. 아, 참. 아, 현대차, 아니, 제가 타보니까 네. 좋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좋은 차 만드는데. 아, 맞아. 아, 그거는 네. 제가 인정. 왜냐면 두 달 전에 차를 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다가 현대차 뉴그랜지를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 의외다. SUV 안 사? 그랬더니, 아유. 그랬더니 저번 한 타보라 그러더라고. 네. 진짜 가성비 끝내. 아. 보내드려. 내가 또 그걸 이어서 내 네.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뉴그랜저를. 네? 네. 정프로가 좋다는 건 좋다는 거다. 네. 그랜저가 제일 많이 팔렸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엄청 되게. 네. 굉장히 많이 팔렸더라고요. 보내드렸으니까. 들어가 보죠. 네. 네. 어제 이제 사실 뭐 요즘에 물가가 좀 이렇게 뭐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홍수 때문에 어제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제 소비자 네. 물가 지표가 2.7% 상승해서 좀 예상보다 잘 나왔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의 그 이제 식료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13.2%나 급등을 한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도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상승률이 지금 전월 대비해서 10% 정도 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이제 국내도 지금 이건 뭐 거의 명약관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장마지고 홍수 나오고 그러면은 네. 당연히 뭐 식품 물가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지금 도매 가격이 지금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신성식품 가격들이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뭐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지금 이마트에서도 지금 2주 전보다 뭐 20% 넘게 올랐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돼지고기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7월 달에 한 삼겹살 가격이 한 30% 올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뭐 긴 장마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좀 상승폭이 확대될 텐데 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렇게 물가지수가 올라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게 음식료 업종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사실. 네. 이게 이제 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료 어쨌든 이 단가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뭐 물론 뭐 내가 뭐 세 끼 먹다 두 끼 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P가 올라가게 되면은 음식료 업종 자체 입장에서는 이 마진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Q가 일정하다고 해도 네. 어쨌든 P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 네. P는 이제 가격이고 가격, 예. Q는 이제 양이죠. 양.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P가 올라가면 음식료 업종은 일단 기존의 그 수량만 유지가 돼도 당연히 마진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음식료 업종들 보면 최근에 이제 뭐 CJ제일제당이나 풀무원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 미국 이제 코로나 수혜로 많이 갔잖아요. 네. 굉장히 주가도 많이 가고 뭐 그쪽 냉동식품 근데 이제 국내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주가 못 올라갔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굉장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도 한번 이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그 흐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뭐 이마트가 사실 좀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마트 급등한 배경이 좀 저도 좀 알아보니까 뭐 삼성생명 지분 보유한 것도 있는데 이 신선식품 쪽에서는 어쨌든 마켓컬리랑 뭐 거의 뭐 절대 강자를 좀 다투는 상황인데 이 채소류나 이런 가격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신선식품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마트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쪽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점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약간 또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마트가 그 오프라인 매장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신선식품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그 하나금융 투자의 그 박종대 연구원이 네네. 그분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신선식품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마트가 결국엔 이 매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적시에 공급이 가능한데 이 결국 이제 신선식품이 또 이렇게 보면 약간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마트가 또 상대적으로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에 비해서. 근데 어제 이제 글로벌 저 라이브 시간에 장우석 본부장이 참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우리나라에도 파주하고 여주에 신세계하고 아울렛 네. 같이 운영하는 그 미국에 그게 이제 TJ맥스 뭐 C였을까 뭐 이런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저께 그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마존하고 협력을 해서 그 빈 도산한 그 매장들을 오프라인 매장들을 인수네요? 아마존의 물류센터로 만들어서 협업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이 극성을 하더라도 뭔가 도심 근처에 지금 이제 이마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심에 소비자 근처에 신선식품이든 뭐든 간에 빨리 배달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뭐 저 외곽지대에 있으면 아무래도 불리하니까 본질적으로 이들 기업이 너무 저평가라면 아까 뭐 그 식료품 얘기를 하셨습니까? 딱 구실만 주니까 그런 부분이 네, 부각되면서 같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지금 또 그리고 시장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느낌도 어제 좀 받으셨을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주가도 정말 많이 눌려 있는데 네.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런 게 하나가 뭐가 트리거만 생기면 예. 주가를 바로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부스터라 그러죠. 예. 부스터니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불을 질러주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주가가 튀는데 어제 이마트가 아마 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급등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뭐 꼭 사라 막 팔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음식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의 급등에 의해서 분명히 좀 안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 뭔가 좋아지는 또 그 모멘텀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대통령이 가입하셨던 그 필승 코리아 펀드 네, 네. 수익률이 나왔더라고요. 뭐 사실 작년 이맘때였죠. 5천만 원. 네. 그래서 55.7%인데 그때 이제 그 가입을 하셨으면 5천만 원 투자하셨으니까 뭐 2,500만 원 정도 이상 좀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설정액이 지금 현재로는 1,230억이고요. 출시 3개월 만에 한 1,000억 정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누적 판매액은 4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포함됐던 종목들이 다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 7월 말 기준으로 이게 종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한 22% 되고, 네. 그 다음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탑5에 든 게 SNS텍이라고 이제 네. 소부장 비메모리 쪽 이제 대표적 EUV 이제 블랭크 마스크 네. 만드는 네. 기업인데, 그 기업이 한 4.5%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네이버, LG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좀 소부장과 관련은 없지만 펀드라는 네, 네이버가 게 들어가 있죠. 펀드라는 게 중소형주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쨌든 종목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68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아문디 자산운용 이쪽에서 다음 달에 이제 새로운 펀드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펀드는 일단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인데 뭐 이름 그대로 이제 그린 관련한 뭐 수소, 풍력, 태양광 이쪽과 관련된 아니면 또 지배구조 구성. 요즘에 그 ESG라고 뭐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이쪽 펀드들도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쪽과 관련해가지고도 좀 지배구조라든가 친환경 쪽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한번 이쪽 펀드에 좀 담아보겠다라는 그런 좀 언론 기사 인터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작년에 어쨌든 이 소부장에서 이 정부 정책적으로도 뭐 지원한 것도 있지만 이 펀드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달에 나오는 이 2호 펀드도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결국 그린이거든요. 네. 그린 뉴딜 이쪽으로 좀 본다라면은 태양광 풍력 또 최근에 어제 뭐 수호 니콜라 얘기 때문에 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거를 그냥 뭐 계속 주가 급등하면 너무 좀 단순 테마 아니냐 여기 치부할 게 아니라 하나의 좀 트렌드가 엄청나게 좀 변하는데 여기에 수급까지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 그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그렇죠. 종목들 좀 찾아보시는 이게 비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은 뭔가 대기나 기후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야죠. 그냥 아 네. 올해는 비 많이 온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이상 기온이나 이상 뭔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지금 염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린이라 이거죠? 네. 네. 소부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니 맞이해야지 그린. 그린이다. 아니 좀 제발 맞이 좀 하지 말래요. 잘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정프로 테슬라만큼 사지 마라. 그린. 나 그린 들어간다. 그린 들어간다. 그린. 기다려 그린. 자 그리고 오늘 그 증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 오늘 증시 일정은 뭐 국내에서는 특별한 거 없고 저녁에 그 독일에서 8월 이제 ZEW 경제 전망 지수 발표되는데 네. 이제 독일 민간 경제 연구소 발표하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좀 요즘에 수치들이 좋으니까 이번에도 좀 잘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어쨌든 완전 색깔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경기 민감 컨택주들이 예. 지금 급등을 했고 예. 언택 기업들은 지금 급락하면서 예.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갔는데 지금 금리도 지금 이틀째 급등하고 있고요. 달러도 좀 오르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국내 증시고 지금 오늘 좀 약간 이제 미국과 좀 비슷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어제 보니까 뭐 투자자 또 진짜 기사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국의 그 투자 어떤 이제 투자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코로나가 아니고 미국 대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슈가 사람들이 조금 이제 무덤덤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나도 네. 이제 익숙해지는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좀 올라가는 것도 좀 그런 배경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9시 됐고요. 지금 네. 오늘 10포인트 거의 2,400 찍겠는데요, 오늘. 네, 예상 지수가 2,397이네요. 또 올라가요? 네, 오늘도 아무래도 지금 2,400. 올라가는 뉴스에 대해서, 왜 막 이렇게 하는 정프로를 보니까, 아직 장이 살아있네. 네. 네? 제발 올라라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이렇게 환영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장 시작됐네요. 네. 자,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발 좋고요. 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방금 뭐 시설 투자 공시한 것 같은데 네. 2.8%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고 역시 언택트 기업들 전기차 섹터 안 좋습니다. 삼성 SDI가 1.5%, 카카오가 1.2%, NC소프트가 1.6% 하락하고 있죠. 거의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미국과 한국이 거의 비슷한 맞네요. 것 같아요. 그다음 금리가 튀니까 역시 오늘 은행주들 네, KB금융이 한 2% 정도 지금 상승 나왔고요. 네. 넷마블 같은 이제 게임주는 역시 약세에 좀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수젠텍이라고 아마 실적 발표 보신 분들 아마 충격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예상 밖이라면서요? 예상밖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매출을 1,500억을 예상을 했더라고요. 한 증권사에서. 근데 네. 200억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쇼크죠. 근데 주가 미리 올라다 보니까 매출이 200억이요? 예, 매출이 200억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쇼크죠. 기대가 굉장히 컸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젠텍이 21% 급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진단업체 EDGC도 7% 하락. 시젠 어때요? 대표님. 시젠도 한 3% 정도. 지금 조정을 받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보니까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내일 원래 출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게 연기가 돼가지고 아 던파 예, 그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넥슨 GT가 오늘 한 4% 정도 빠지고 있어요. 예, 좀 빠지는 것도 특징적이고 그다음 미국에서 그 캐터필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 현대건설기계도 무려 좀 6%나 주가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어제 미국에서 뭐 항공주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올랐죠. 예. 3%. 그리고 어제 되게 또 미국 그 업종 곳이 미국 업종에서 힌트 좀 저도 많이 얻는 편인데 풋라커라는 그 이제 미국의 풋라커. 그, 예. 예. 그 회사가 실적 잘 나와서 8% 주가 급등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그 아디다스에 납품하는 화승엔터가 예. 그 OEM 회사죠. 풋라커가요. 미국 최대의 예. 운동화 네, 네, 맞습니다. 운동화, 네.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멀티샵이에요. 네. 그러니까 풋라커 계열의 풋액션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전역에 그 몰에는 대부분 다 풋라커가 있는데, 풋라커 매장에 가면 이렇게 줄무늬 옷이죠. 예, 네, 그,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나? 어쨌든. 몰라요. 네, 왜냐면 제가 그 회사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했거든요. 아,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저, 무슨 슈마커. 뭐 이런 건데, 아. 규모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미국 전역에 없는 몰이 없을 정도로. 무조건 신발 사려면, 멀티샵을 가려면 풋라카 아니면 풋액션을 가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신발주가 사실 대표주자가 화승그룹주인데, 네. 그래서 3% 정도. 오르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보면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고 코스닥은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데 결국엔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헬스케어랑 예. 언택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약세로 전환한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투자자 동향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개인들이 오늘도 여전히 사고 있고요. 외인 기관들은 여전히 오늘도 계속 뭐 평소랑 똑같습니다. 계속 좀 매도하는 그런 좀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들은 예, 언택트형 기업들보다는 컨택트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특징 중에 포스코가 저는 눈에 띄네요. 포스코가 네, 3.53%. 네. 와 이게 이렇게 무거워 보였던 주식이 지금 3%대 이상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보실 때 지금 어제도 제가 보니까 못 오른 업종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형 경기 민감 섹터도 오르는 것만 갔는데 어제 롯데케미칼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그 어제 못 올랐던 포스코, KB금융, 네. 현대건설기계, 그다음 오늘 건설주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내에서 뭐 흔히 못난이 업종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도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 좀 걱정되는 건 이게 끝나버리면 또 한 차례 사이클이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가 조금 또 약간 쉬어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내일까지는 좀 더 이런 분위기 이어지겠지만 순환매가 끝나는 시점에서 만약에 언택트가 치고 가지 못하면 네. 증시는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그 여전히 뭐 해저 터널이나 뭐 4대강 봉우 그러니까 이쪽 테마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태풍이나 장마 때문에 이제 수해 복구 때문에 좀 붙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오늘도 뭐 증권 업종이 정말 좋아요. 뜨겁습니다. 오늘도 뭐 신영증권이 9%나 올랐고요. 9%. 예. 키움증권도 뭐 이게 젠투펀드 뭐 사고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 4%나 주가 좀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받는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포스코 가니까 세아베스틸이 사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아베스틸도 오늘 현대제철 세아베스틸이 모두 다 5% 이상 야, 이런 산업체들이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건 참 장이 강하다는 네,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국이 불을 지펴준 것 같아요. 미국 네. 증시를 한번 보여주니까 한국에서도 이쪽 섹터로 이제 자신감 있게 네. 투자자들이 좀 붙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지고 하락 종목은 뭐 역시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인터넷 대표주,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 기업입니다. 대부분 다. 바이오,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역시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고 네. 코로나 이슈가 좀 잠잠해지니까 바로 이게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잖아요. 저 네. 같은 경우 이제 옵션 만기일이 항상 외국인들 포지션 이게 추정치인데 증권사마다 네. HTS 들어가면 나와요 옵션 포지션이. 네. 그 목요일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좀 체크해 보는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2,350 포인트짜리 콜 매수를 7만 2천 계약 매수를 했거든요. 콜 매수는 매수. 위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2,350 이상의 좀 오버슈팅도 한번 염두를 해두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350이 넘어가면 네,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2,350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네. 산 거니까 아. 그거보다 훨씬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네, 수익이 엄청나게 수익이 넘
그리고 이제 풋도 보는데 풋 같은 경우는 풋 매도가 그러니까 풋 매수는 하락이잖아요. 근데 풋 매도는 지지거든요. 그렇죠. 그 라인을 지지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네. 풋 매도를 3만 1000계약을 2297포인트짜리 2300이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정말 뭐 급락을 하더라도 2300 깰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죠.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 그래서 적어도 2350 밑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데 외인 포지션만 보면 오버스틱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또 내일 오전에 봐가지고 좀 한 번 더 업데이트 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검탐꾼 염승환 차장의 예고대로 지금 지수가 2405.43입니다. 2400포인트를 일단 장중 기준으로는 네. 넘겼습니다. 2018년 아마 5월, 6월 뭐 그때 이후에 가장 네. 높은 지수 때까지 네. 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도할 때 웃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정답입니다. 풋 매도입니다. 아, 우리 염 차장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좋네요. 풋 매도입니다. 네, 우리 염 차장님께 마지막으로 웃음 드릴 수 있어서 네, 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증시 염탐 잘해주신 증시 염탐정 우리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